뭔가 나만의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더라고요.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없어지고 저희를 향한 이런 사랑이나 이런 마음을 보면 되게 아이돌 생활을 하면서 포기해왔던 것들이 있다면? 뭔가 자기만의 시간, 자유시간이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더라고요. 사실 제 생각에는 무엇을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자유시간이 없어져서 많이 슬프기도 했고 뭔가 나만의 시간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없어지고 이렇긴 했지만 일이 더 저에게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저는 딱히 자유시간이 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만약에 그런 것까지 이렇게 고집을 하게 되면 연습 시간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게 있어요? 저는 옛날에도 혼자 자유시간이 있을 때도 저 혼자 막 동네 돌아다니고 뭐 강아지 산책하거나 아니면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하루가 있다면 저 혼자서 그냥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거 즉흥적으로 하고 다닐 것 같습니다. 모모랜드를 지지하는 메리들에게 한마디. 사실 메리분들 중에 저희 연습생 때부터 저나 저희 모모랜드를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, 아직도.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이나 저희를 막 엄청 좋아해주시는 팬분들이나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어떤 분들은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저희를 조금 한 10분이라도 보려고 와서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며칠 밤을 그 공연장에서 기다리시면서 저희를 응원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저희를 향한 이런 사랑이나 이런 마음을 보면 되게 뭔가 저는 신기해요. 왜냐면 저는 제가 못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메리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